이번 시간에는 분기와 정기, 그 다음에 다음 섹션에 있는 회계의 순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거 잘 하려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쓴 거라고 했으므로 그 계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나오는 게 거래의 판요소이므로 거래의 판요소와 결합 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분괘는 회계 처리, 즉 장부에 적는 첫 번째 절차이고요. 우리가 장부에 적는 거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식부기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복식부기라는 거는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래서 분괘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분괘는 복식부기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록의 첫 번째가 분괘입니다. 회계 처리의 첫 번째가 분괘다라고 그래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이 분괘는 어디다 하냐면 분괘장 또는 전표 용지에다 하고요. 이 분괘장과 전표 용지에다가 써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2번에 전기 나오죠, 밑에 보면. 그래서 장부에다 옮겨 적으면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회사 업무 볼거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장부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돼요. 따라서 분괘가 잘못되면 오류가 생기면 장부도 잘못되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괘는 프로그램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고요.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괘입니다. 분괘를 해야지 장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분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발생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 거래가 맞다면, 두 번째, 그 거래를 기록할 계정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앞에서 암기하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거니까, 그 계정 과목을 차변 아니면 대변에 써야 되므로,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은 거래의 판요소에 따라서 하므로 거래의 판요소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정이 됐다면 이제 금액을 써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분괘 그 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정 과목하고 거래의 판요소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복식부기에 처음 해당되는, 회계 처리에 처음 해당되는 것이 분괘고, 즉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게 분괘고, 그 거래를 잘 기록하려면 계정 과목과 뭘 알아야 된다? 예, 거래의 판요소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분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주면요. 분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썼던 그 분괘장은요, 병립식하고 이렇게 분할식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병립식 분괘장은요, 병립식 분괘장은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한쪽에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날짜 쓰고 가운데 적용 쓰는 날에다가 그 거래에서 쓸 계정 과목 이름 써주고 거래 내용을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은 건데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자산이어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현금의 금액을 차변에 써주고, 임대료는 수익이거든요. 예, 수익의 발생, 이게 대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그 받은 거는 대변이다. 이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입해 놓고, 그 다음에 정기한다는 게 아까 말했죠. 정기? 그 장부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는 건데, 즉, 현금 계정에다가 임대료 계정에다 나중에 옮겨 적는 건데, 옮겨 적을 때이 분괘장 말고 또 전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전표를 보고 옮겨 적어요.
옮겨 적을 때 차변에 있는 계정은 차변에다 써요. 그 해당되는 그 계정의 형식지, 현금 계정 형식지 꺼내 가지고요. 즉 현금 출납장 꺼내서 현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차변에 있다 그러면은 날짜 써주고 이 계정 과목 보고 그 계정의 장부 꺼내는 거고요. 그 금액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옮겨 적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료 계정 꺼내 가지고 임대료 그 장부 꺼내서 이 금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써 주는 거죠.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분개장에다가 분개 또는 전표에다가 분개한 다음에 그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것을 분개한 다음에 장부에다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것을 분개장을 보고 장부에다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거죠. 분개 끝나면 이제 전기가 되는 거예요. 전기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해당되는 그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장부, 그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해당되는 그 거래를 볼때 계정별로 봐야지 업무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즉 거래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에. 즉 현금은 현금대로 보고 임대료를 봐야지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임대료 얼마 받았고 이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는 이제 분개장이나 전표에다 적지만 그 업무를 볼 때는 분개장이나 전표를 보고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 쓴 것을 해당되는 계정별로 이렇게 다 옮겨 적어 놓고 즉 전기하고 그 계정을 보고 업무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볼때 편한 거죠. 그리고 이 각각 계정별로 다 따로따로 옮겨 적어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들을 다 합쳐서 모든 계정들이 다 있다고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러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원장이라고 그래요. 예. 이 총계정 원장을 보고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 계정을 갖다가 이제 마감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개장이 이렇게 생겨서 분할식이라는 분개장은요, 이게 차변과 대변 위치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돼서 나와서 이게 분할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설계에서 분기가 중요하니까 섹션 7에서 분괴 연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 보겠습니다. 전기 아까 말한 대로 분괴된 내용을 보고, 즉 전표나 분괴장에다 분괴하는데 그걸 보고 해당되는 장부, 계정에다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정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명 그냥 장부라고도 하죠. 전기하는 순서는 먼저 날짜를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분개장이나 전표 용지에 있는 그 금액, 금액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 쪽으로, 대변에 있으면 대변 쓰는 겁니다. 즉, 왼쪽에 있는 거는 차변이니까 그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 적을 때 차변에 옮겨 적으면 되고, 분개장 왼쪽에 있는 금액은 해당되는 계정 형식 차변에 쓰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해당되는 계정에 대변 옮겨 적으면 되죠. 자, 그리고 학습을 할때 T자형으로 학습한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도 T자로 나오는데 그 계정이 생긴 그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그 거래가 생긴 이유는 이제 상대편을 보면 알수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다가 그 T자형에서 그 날짜 쓰고 그다음에 금액 쓰고 이렇게 T자형 계정 봤어요 앞에서 예. 이 부분을 이제 계좌라고 그래서 쓰는 자리로 해. 예. 계좌 쪽에다가 이게 만약에 현금인데, 현금 받은 게 임대료 받은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 임대료 이렇게 써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학습을 하는 거는, 예, T자형 계정으로 학습할 때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예, 전기는 분개장이나 전표에 있는 것을 해당되는 그각 계정별 원장에다 옮겨 적는다. 즉, 총계정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거다. 옮길 전 기록할 게 이게 전기예요. 예. 작년이라고 말할 때도 전기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즉, 두 개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거래가 발생되면 상품 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자, 분괴를 해야 되겠죠. 예, 분괴를 하기 위해서 거래의 판례수를 잘 기억하시고 계정 과목을 생각합니다. 상품하고 현금 이렇게 있죠. 상품 만화치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둘다 자산이잖아. 얘도 자산, 얘도 자산.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요.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이거는 감소됐죠?
이걸 거래팔로소에서 봤던 것을 생각합니다. 먼저 계정과목 먼저 알아내고, 계정과목 알아내는 게더 힘들어요. 거래팔로소는 8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쓸수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분계장 또는 전표 용지를 꺼내서 이제 분계를 하는 거죠.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라고 거래팔로소에서 봤으니까 상품 쓰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에다 현금 써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써줍니다. 그러면 분계가 완료된 거죠. 이렇게 쓰려면 먼저 뭐 했다? 거래팔로소를 생각했다. 거래가 발생되면 여기서 뭘 생각한다? 계정과목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생각이 됐다면 거래팔로소를 떠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옮겨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 계정 형식지에다 적는 건데, 공부할 때 T자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T자로 할 때는 그 계정의 이름을, 즉 계정 과목을 T자 상단에다 써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품 계정이니까, 이게 상품 정보니까, 상품 만 원치 사왔다 그럼 이게 차변에 금액이 있잖아요. 차변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상품 사왔냐면, 맞은편에 보면 이름이 현금이라 되어있죠? 현금 주고 사온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짜는 그대로 기입해주고. 이걸 읽는 방법은 상품, 3월 1일자로, 상품, 만 원어치를 3월 1일자로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상품 만 원어치를 3월 1일자로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읽어드리시면 됩니다. 실제는 계정 형식지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실제는 날짜 이렇게 돼 있고, 적요 있고, 거래처 있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 있고, 대변 있고. 여기다 옮겨 적는 거 실제는, 잔액 있고, 이렇게 생겼었죠. 거기에다가, 3월 1일, 그 다음에 적요에다 간단하게 거래 내용, 상품, 현금, 매입,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10,000원을 차변에다 10,000원 써준다, 이거,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그리고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또 대변인은 현금도 현금 계정 보고, 이게 10,000원, 이 대변에 쓰니까 대변에 쓰고, 이 현금 10,000원 나간 거는 상품 사오기 때문에 나갔으니까 상품 이렇게 써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읽는 방법은, 이기적인 팁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의 2번을 보면,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면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제작.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을 사올 때 현금 말고 외상으로도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0원어치는 현금으로 사오고, 5,000원어치는 외상으로 사왔다라고 막 그러면, 전부 현금 주고 안 사왔으니까 현금이라고 전부 다 쓰면 안 되죠. 외상으로도 주고 사왔으니까. 이럴 때는 이 자리에다 현금이라고 쓰지 않고, 현금, 외상 매입금 두 개이므로, 제자, 이렇게 써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혹시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T자형 계정은 이제 쓰고 있다는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T자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한다? 계정의 형식지. 잔액식 많이 쓴다고 그랬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계정 형식지. 앞에 보면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계정 형식지. 예, 이렇게 생긴 거. 예,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분계장이나 전표를 안 쓰면 거래가 이제 많을 때는 그걸 꼭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면 상당히 불편해요.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 곧바로 옮겨 적어야 되겠죠. 분계장에는 전표가 없으면. 그런데 이게 거래가 다방면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그걸 갖다가 장부를 펼쳐놓고 다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장부를 한 사람이 쓰겠죠. 그렇게 되면이 그거 더 힘들 거야, 아마. 업무 분담도 안 되고. 그래서 실무에서 거래가 발생되면 그 내용을 전표용지에다가 쓸 때, 실무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다가 이제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할 때, 분계를 기록할 때, 실무에서는 분계장보다는 전표를 많이 씁니다. 전표는 일명 이제 쪽지라고 하는 건데요. 분계장은 노트죠, 노트.
그러니까 그 형식지로 되어 있는 그 공책, 노트. 이게 제품 계좌이고. 거래가 조금 발생될 때는 그런 노트에다 써도 되지만 많이 발생되면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표가 생겼고, 이 쪽지가 생겼고, 이 쪽지는 양식지를 카피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곳이 여러 곳이다. 그러면 그 판매하는 그 부서에다가 다 개추고요. 그 판매하는 사람 보고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 결제받으라고 그러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쓰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쉬워요. 금방 할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수거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걷어가지고,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다 옮겨 적으면 정말로 일이 수월할 겁니다. 회계 담당자가 그 전표 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전표 용지 가져다가, 그 써놓은 거 가져다가, 장부에다가 정지만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전표 용지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다 기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기록했으니까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 책임 안 지니까 업무 분담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한 사람이 다 적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누어서 적자, 이겁니다. 이게 나누어서 적게 가장 좋았던 게 쪽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쪽지를 이제 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전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일단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간단히 이제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간단히 기록하는 절차여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하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회계 기준에 있는 그 원리는 복식부기다라는 거예요. 복식부기. 조금 이해 됐을 거예요. 그럼 전표 좀 보겠습니다. 전표 회계에 담긴 돼 있는데,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이제 기록하는 거, 분개하는 거, 분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회계 처리를 전표 용지에다가 하는 것을 전표 회계라고 그럽니다. 분개장에 비해서 좋은 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전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입금, 출금, 대체 세 가지입니다. 자, 입금 전표는 현금만 받았을 때, 출금 전표는 현금만 나갔을 때, 대체 전표는 현금 입출금이 아닌 거래일 때 쓰거나 또는 일부 현금이 포함된 거래일 때 쓰라고 만든 거였습니다. 이걸 썼던 이유는 예전에 거래는 모두 다 현금 거래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금 출금 거래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입출금 거래보다는 입출금이 아닌 거래가 더 많지만 예전에 입출금 거래가 많아서 그날 돈 입금된 거 얼마인지 확인할 때 입금 전표 다 금액만 계산하면 되고요. 그날 현금 얼마 나갔는지 확인할 때 출금 전표 그것만 계산하면 됐거든요. 처음에 거래는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이제 통화가 나오면서 즉 돈이 나오면서 화폐가 나오면서 물물 교환 대신에 물건 가지고 막 가서 팔고 또 물건 사온 거 대신에 이제 돈을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현금이었던 거잖아요, 현금이. 그래서 처음에 거래는 현금 거래밖에 없었겠죠. 현금 거래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거래 규모가 커지니까 한 사람한테 거래를 계속 하면 이 사람 좀 믿을 사람이네. 그럼 그 사람이 돈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좀 예상으로 줄게. 그리고 예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용 거래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 대체 전표가 이제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표가 이제 이렇게 양식지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이 양식지에다 써놓은 걸 가지고 장부에다 옮겨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첫 번째 그 현금이 들어온 거래는 그 양식지에다 썼을 때 입금 전표에다 썼고요. 현금이 나간 거는 출금 전표에다 썼어요.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그 입출금으로 해결했고 현금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 전표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대체 전표에다가 또 써줬어요. 그렇게 썼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표회계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회계 처리해서, 즉 분개해서 우리가 분개한다를 회계 처리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기록하는 첫 번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하고 관계되는 서류 함께 첨부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붙여가지고 이제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전표를 작성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파트별로 나눠서, 예, 파트별로 나눠서, 해당 부서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 책임 소조가, 업무 분담이 되고 책임 소조가 명확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예, 전표를 사용했던 거죠.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요, 예, 거래가 발생되면 이 전표용지를 이제 쓰지 않고, 그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는 이제 잘 보관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에 관계되는 이제 증명서류를 이제 보고요. 증명서류 보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전표용지를 이제 쓸 일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 메뉴에도 보면 이게 전표 입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표 작성하는 건데 펜 들고 수기하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 쳐서 넣는 거니까 전표 입력 되는 건데 그 전표 입력이 회계 처리의 첫 절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메뉴 만들 때도 예전에 그 거래가 발생되면 썼던 거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전표 용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요. 프로그램에다가 넣으면 인쇄하면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인쇄하면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돈을 들여가지고 전표 용지를 사다가 쓸 필요는 없어진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전표용지 구입해다가 쓰고 그랬고요. 전표용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분개장이라는 노트에다 쓰고 거래 규모가 작으면 한 사람이 다 적고 분개장에다 노트에다 써버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장부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장부들이 복식 부기의한 장부였다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개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분개 연습이 끝나면 전기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전기는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분개 연습만 많이 하면 돼요. 자, 이번에 회계의 순환과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회계의 순환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그 회계 기간 때문에 그러죠. 회계 기간은 1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거래를 쓰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되면 거래를 마감하고 예,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해가 되면 1기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1기. 다음에는 제2기. 다음 연도 되면 다시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로 계속 또 기록하죠. 그러면 매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면 이를 순환이라고 그래요. 반복의 절차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사건, 다른 말로 거래입니다. 예. 그러면 분개. 분개를 뭐 한다고 말하냐면 회계 처리한다 그래요. 회계 처리한다. 예. 분개라는 말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입한다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복식부기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이게 복식 회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절차죠. 예. 거래를 기록하는 첫 번째 절차. 분개장이나 전표도 하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정부도 옮겨 적죠. 예. 그 정기. 원장 적고 그 원장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보조 장부에다 적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다가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냐면 마감해야 되니까 그러죠. 1년 딱 되면 마감하고 보고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예. 1년 동안만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1기, 2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가 회사의 나이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결산은 예비 본 절차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산 시에 만드는 보고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를 다 모아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1번과 2번 이제 두 개만 만들지만 주식회사가 되고 외부 감사를 받을 경우 최대 5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종류가 최대 5개가 있다. 예, 보고서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그런다. 결산 시에는 이 보고서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보고서도 만들어요. 그 결산 시에 만드는 여러 개의 보고서 중에서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를 묶어서 재무제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말했죠? 예, 자산부채 자본을 담고 있는 보고서고요. 일정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예, 수익 비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기록한 보고서고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은 예, 종류별로 씁니다. 예.
자본 변동표는 특히 주식회사일 경우 자본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자본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마지막에 주석은 이 보고서에 써져 있는 그 계정들의 계정 과목 이름, 네. 그 계정들의 그 금액이 나왔을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회계 처리 방법을 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바꾸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묶은 것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까지 첨부가 돼야지 그 보고서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서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말하라고 그러면 이제 분개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정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 예, 본격적으로 분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